오늘은 한글이 창조돼 세상에 전해진 것을 기념하는 한글날이었습니다. 도내 곳곳에서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. 김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청주 도심 한복판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자리를 잡았습니다. 한 획 한 획 작은 고사리 손으로 온정신을 집중해 훈민정음을 써내려갑니다. 한글말을 제가 평소에 잘 공부하지도 못했고 그런 건데 쓰니까 붓을 쓰는 것도 유용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재밌었어요. 한글에 푹 빠진 외국인들도 막힘없이 글씨를 써내려갑니다. 한국말 줄여서요. 하지만 재밌어요. 재밌어요. 오늘은 한글도 예쁜 그림으로 변합니다. 정성껏 쓴 한글에 색연필로 크레파스로 채워놓으면 어느새 멋진 예술작품으로 탄생합니다. 569도를 맞은 한글날인 오늘 한글을 주제로 한 연극공연과 백일장이 펼쳐졌고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우리말글 겨루기 대회도 열렸습니다. 한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 한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서는 한글이 수놓아진 다양한 의상을 선보이는 패션쇼가 열려 한글의 아름다움을 뽐냈습니다. 한글 소재로 한 또 디자인 패션쇼를 하는 것 같아서 잘 보고 가는 것 같아요. 네, 보니까 기하학적인 문의가 되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요. 잘 보고 갑니다. 황금 연휴 첫날인 오늘 도민들은 여유롭게 한글의 우수성과 즐거움에 빠지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.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.